안녕하세요. 지은타셋 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비가 아주 조금씩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럴 때딱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풍로초 아이들이 여름부터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내내 햇볕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정식한 아이들. 정식을 좀 일찍 한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많이 좋아 풍성해지고 있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꽃도 이렇게 피어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좀 햇볕을, 가을 햇볕을 좀 보여줘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을 여기 테이블이랑 전부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저쪽에 지금 바이솔 스티로폼 박스 있는 쪽으로 다 옮기고, 여기가 오전에는 해가 조금 안 들어와서 그늘, 해를 등지고 있어서 그늘이 좀 지고요. 오후에 1시, 12시 그때쯤부터 이제 해가 들어와요. 이제 저녁 때까지 계속 이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촬영은 못해요. 지금 이슬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방수 역할이 돼 있어서 녹화는 되는데, 이제 소리가 마이크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막 소리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촬영은 못하고 중간중간에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노가다 스타트 합니다. 여기 있던 아이스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고요. 쟤 너무 무거워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땅을 위쪽이 높아갖고 이렇게 평평하게 지금 일단 골라놨어요. 골라놓고 이제 테이블을 옮길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쪽이 조금 낮으네요. 이렇게 낮으니까 조금 더 올리고. 얘네들이 다 끈끈이 대나물이에요. 미안해 죽겠습니다. 저는 프란포기를 뽑을 때도 안 뽑으면 안 되니까 뽑기는 뽑는데요. 뽑을 때마다 너무 애들한테 미안해요. 얘네들도 살으려고 나온 애들인데, 그쵸? 다 생명인데. 아,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풀이 뭘 안다고, 잡초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쓸데도 없는 건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고. 자, 이제 또 테이블을, 저 테이블을 옮겨야 되는데요. 혼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일단 화분 포트하고 화분의 아이들을 전부 땅에 내려놓고, 그리고 또 아자입니다. 여기 작은 테이블 거는 아직 안 내렸고요. 여기 큰 테이블에 것만 내리는데도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아이고, 이것도 도로 다 올려놓으려면 그래도 올려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완료됐습니다. 아, 테이블을 옮기려고요. 끙끙거리기 시작하는데 마침 우리 여기 주말에만 내려오시는 분들이,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한 번에 싹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냥 수평을 잡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요. 볼까요? 자, 우리 여기 구멍 없는 화분에 요리 쟁반에 심은 아이들 이렇게 흰색 풍로초들은 뿌리가 실하지가 않아서 목대만 조금 있고 뿌리가 심하지 않아갖고 뿌리를 그냥 다 묻었어요. 그랬더니 몸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분홍색, 좀 나이배기. 나이배기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 목대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근상으로 올려놨는데 요두 아이가 몸살을 아주 심하게 해요. 여태까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몸살 하다가 금방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목대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저쪽의 아이도 지금 저 뒤에 아이도 지금 몸살을 심하게 해서 회복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놨습니다. 이 뒤쪽은 햇볕이 제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집의 아이는 또 몸살을 별로 안 했습니다. 이 아이는 몸살을 조금 하고 회복 중. 자, 이 아이는 초 미니 겨풍노초. 여기도 이 밭에서 다 뽑아온 아이들. 초 미니 겨풍노초예요. 그리고 기존의 아이들. 이렇게 가을 되니 이제 되게 많이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꽃도 많이 피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동안에 계속 그늘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 풍로초 꽃색은 이렇게 진해요. 진하고, 이파리가 막 되게 그늘에 있었음에도 막 엄청나게 무성하지가 않아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옷자란 듯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할때 처음에 분갈이를 할때 강모래에다 상토를 섞어서 분갈이했어요. 그래서 강모래에다가 했기 때문에 여름에 그늘에 있고 물을 맨날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도 이렇게 이파리들이 단단하고요. 옷자라는 경향이 없고 꽃 색깔은 분명하게 진한 핑크, 핑크색, 흰색이 그대로 다 나와 주었답니다. 이렇게 흰색은 흰색대로, 핑크색은 이렇게 핑크색대로, 자, 진분홍, 진분홍은 진분홍대로. 자, 이게 강모래의 아주 좋은 장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번에 이제 제가 이거 풍로초형 초미니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초미니형 분입니다. 초미니가 밭에다 심어도 그렇게 크게 안 자라요. 초미니 중에 지금 제일 풍성하게 크게 자랐다고 할수 있는 애가 그 정도? 밭에다가 놔도 안 자라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얘가 초미니였었나? 요 정도? 요렇게 작아요. 요렇게. 이제 밥은 숯은 많고, 여기도 숯은 많고. 그래서 제가 밭에다 심어본 결과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미니용 풍로초 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작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지금 활착을 다 됐어요. 활착이 다 되고 이제 가을바람에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에 안 친 아이들은 대부분이 지금 활착을 했습니다. 활착을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삼목둥이들 정식한 아이들. 자, 삼목둥이 정식한 아이들 쭈루룩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얘네들 햇볕을 받고 가을 햇볕을 받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정식을 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많이 풍성해졌어요. 자, 이렇게 꽃도 지금들 다 피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꽃이 아직 안 온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곧 다 피어주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으로 정식한 아이들, 아주 쬐끄만 아이들, 정말 아주 쬐끄만데요. 근데 얘네들도 뿌리들은 아주 많이들 나왔습니다. 근데 뿌리가 워낙 약하고 기름 뿌리를 지금 다 반 정도 잘라서 심었거든요. 이제 요 아이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위에 있는 아이들처럼 좀 풍성해질 거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또 가장 큰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이제 가을 대비, 이제 가을이죠. 가을 대비 자리 이동, 풍로초 대이동을 했습니다. 아, 예, 코로나 아니었으면 옛날에는 추석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라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게 엄청났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도. 그런데 저한테 풍로초 대 계절마다 봄가을로 풍로초 대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あ, 근데 뭔가 막 지저분해진 이 느낌은 뭐지?